아, 구독 고맙습니다. 잠깐 양치 좀 칫솔에 치약 좀 묻혀서 양치 좀 하고 올게요. 멀리 가나고 합니다. 상대는 템포 마법사일 확률이 아주 높죠. 두개 바꾸고 앨리스 스타시커는 몇안 되는 귀한 하수인님입니다. 가져갑니다. 지는 건 좋아요? 병등 좋아요. 반갑다 친구. 상대 아이디는 좋은 뜻이네요. 만약에 이게 얼방법사잖아요? 이미 이겼어요. 진화한 코벌스를 쓴다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버팁니다. 양치하러 가다가 김밥 하나 더 집어 먹었어요. 얼방법사인가 보네요. 진짜요? 오케이, 이겼다. 생각 좀 해야겠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평등을 쓸까? 쓰자.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평소에 집에서, 그니까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안 나갈 때 있잖아요. 밥 먹고 양치 잘 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잘 때 하고 말고. 근데 방송하면 뭐만 먹으면 양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되게 깨끗한 척 하고 싶어. 평소엔 되게 더럽거든? 근데. 근데 이렇게 깨끗한 척이라도 하면서 양치하니까 그게 어디에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양치를 아예 안 하게 되잖아, 그지? 근데 다들 니들도 그러잖아요. 집에 있으면 씻지도 않고, 더러운 놈들. 천망 천망. 어, 턴종 누를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라고? 웃기시네. 야, 웃기시네. 야, 이 중에 솔직히 한 3분의 2는 그럴걸? 웃기시네. 뻥치시고 있네. 깨끗한 척 오져요. 12, 18. 어, 왜 용사의 문장 안 쓰고 때렸지? 아, 요건 약간 실수네요. 용사의 문장 쓰고 때렸어야 되는데. 또 나왔네. 오케이. 아, 이거 용사의 문장 썼으면 이거 한 장 아껴서 용사의 문장 쓰고 때리고 다음 턴에 얼방 이걸로 빼고 그 다음 턴에 이걸로 써도 되는데, 그지? 어차피 이거 써도 핸드는 태웠어요. 실수입니다, 실수. 얼방은 무조건이고요. 타우리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덱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 덱 잘 만드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타우리스는 안 나온 상태에서 28 데미지 한 방에 절대 못 주죠. 얼방 다 빠졌어요. 이겼죠? 이 덱에 힐 카드가 뭐가 있냐면요, 금단의 치우슬 두 장. 아저씨 덱 보여줘요. 딱덱 가격만큼 드립니다. 오케이. 덱 가격 1,000원? 무슨 말이야. 이 덱 가격은 27,000원에서 한 32만원 정도는 줘야죠. 금단의 치우슬 두 장, 성스러운 빛 두 장, 그 다음에 용사의 진검 두 장, 그 다음에 상하생 나이트 두 장, 신의 축복 한 장. 이렇게 들어가요.
실수인 척. 연승. 연코. 신의 경로 연코스트. 개똥 같죠? 덱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덱의 이름은 슈퍼. 슈퍼는 그냥 약간 앞에 약간 미사유구 같은 거예요. 강력한처럼 슈퍼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성기사 덱. 장명 센스가 정말 없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침착맨처럼 약간 어떤 장명 센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좋죠? 채팅창 잠깐 꺼달라고? 알았어. 자, 보세요. 어떤 점에서 드루이드가 되고 싶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드루이드 이 새끼들, 아니 이 새끼들이 아니라 맨날 맨 그냥 펌핑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비전거인 요구사론으로 마무리하잖아. 똑같아요. 그냥 버티는 거야. 비전거인 요구사론 마무리하려고 똑같아. 드루이드만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드루이드가 뭐라고. 나는 그걸 못 본다. 그래서 전사도 만들었고요. 말필연이 되고 싶은 가로씨, 그다음에 드루 향기사도 만들었고요. 보여주셨으니까 좀 더 쳐드려서 업어드려요. 무슨 말이야?